멜로우는 왜 빡빡이인가요? 나 빡빡이 아니야! 어? 나 빡빡이 아니야! 아, 여러분 제가 30만이 됐어요! 이게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아니 20만 됐다고 방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만이 되어버렸지 뭐야. 지사님이 멜로우 내 구독자 넘긴 소감이 어때? 물어봐서 아이고 구독자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돈 잘 버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 그러면 Q&A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질문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자 첫 번째, 진짜 타워하다 빠지면 매머드가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매머드가 아니고 뭐지? 유정입니다. 타워하다 빡친다고 매머드가 되지 않아요. 소리나 버렸어 한 마리의 매머드. 여러분 저 요정 되죠? 빨리 말해봐요. 30만 기념으로 스쿼트 30회 해주세요. 아 할게요 할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해주세요. 하나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멜누라! 30만 축하해! 멜누라 진짜 로이보다 나이 많아? 야! 로이! 아니 로이는 맨날 나보고 멜누라! 이러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랑 로이님 중에 누가 더 나이 많아 보여요? 내가 로이님보다 훨씬 멜님이요? 이번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밀입니다. 하지만 내가 로이님보다 어? 30살 어려요. 배 진짜 삼겹살이 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안 보이는데 멜님 집에 있나? 에? 아이고 아니 나 왜 옷 도둑 취급해? 어이없네. 그거 거기 세 번째 서랍장에 있잖아. 나한테 물어보지 마. 지사님이 어쩌다가 제서책에 넣었나요? 다른 사람 넣으려다가 실수한 거 아닌가요? 질문이 많았거든요. 아~ 게임도 못하는 멜로우를 넣기로 결심했는지. 실수였어. 에? 아니잖아 실수 아니고 빨리 진심을 다해 말하는 자 일단 실수였다는 거 찐이고요. 왜냐면 왜 멜로우를 더 빨리 데려오지 못했을까. 엄청난 실수. 더 빨리 데려왔으면 내가 더 빨리 성장했을 건데 왜 멜을 데려왔냐. 네. 자 여러분 대저택은 점프맵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 멜로우의 개그가 너무너무 재밌었어. 완전 내 취향적이었어. 그래서 멜로우랑 유크타에서 헤어지고 고민했지. 아 그러고 싶은데 아, 될까. 그렇게 멜로우에게 개인 디코를 보냈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마디 네. 요약하자면 네. 멜로우는 그냥 어쨌든 말빨로 들어온 거다 대저택에. 멜로우 말빨은 솔직히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 능력치가 최고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쑥스럽구만. 이쁘지만 나중에 야! 대저택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아직도 많은데 댓글에. 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 여러분 대저택이 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올려야지 제가 보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키워봐라 이거죠? 그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의 특장점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물론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내 알고리즘에 우연히 뜬다면 그럼 일단 먼저 자신의 유튜브로 성공을 해서. 그치 성공을 해야지. 아, 근데 뭐 또 우리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그때 되면 안 들어오려고 할 듯.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유튜브를 한번 키워보세요. 꾸준히 뭔가 하나를 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맞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만 축하. 예.